야. 24시간 긴장을 야. 놓을 수가 없다. 사냥개의 본능으로 벌어지는 사고와 온갖 민폐의 상황들. 야. 장이야.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장이 어디 갔어? 야. 범위 이리 와. 사냥개 형제를 도발하는 녀석이 있다는 것. 우리 어쩌면 좋나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골 마을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평소엔 부드러운 남자지만 언제든 서열 1위의 위험을 드러내는 산이.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과 매서운 사냥 본능을 가진 강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또 뭐 있어 거기? 또 뭘 찾아가? 개구리 하나 있나 보네. 아이들이 저렇게 뭘 저렇게 찾으러 다니나? 개구리나 뭐 메뚜기, 뭐 땅 두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개구리가 많으니까 개구리 보면 펄쩍펄쩍 뛰는 스타일로 하는 거는 개구리. 잔디밭, 풀숲, 뒷산, 온 주변이 야생동물 천지니까 사냥 좋아하는 강이 산이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부부의 걱정은 크답니다. 사냥하는데 이게 추적견으로 사용하는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훈련을 시키면 얘네들은 바로 사냥개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애들이라 얘네들은 아예 반려견으로 키우는 거니까 아예 안 가르치죠. 그래서 발현되지 않게 하려고 그냥 집안에서 그냥 기르고 있는 거죠. 원래 라이카라는 견종은 호기심이 많고 힘이 좋아 빠르고 모든 감각이 발달해서 사냥하는 개로 알려져 있다네요. 강이 산이의 부모견도 다른 지역에서 지금껏 멧돼지 사냥개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강이 산이는 한번 소리 났어 얘. 똥이지. 사랑만 듬뿍 받으며 살고 있죠. 먹보들의 먹보들. 거의 다 났다 얘네는 이제. 응, 아직 왕난 정도. 안 피어났는데 조금 여기가 물어서 물렸었던 자리인데. 개구리나 이 메뚜기들이 이런 풀 많은 데 있으니까 지난번에 이 풀 많은 데다가 잡다가 한번 물렸어요. 얼마 전에 뱀한테 물려갖고 아주 얘네들이 고생 많았는데. 녀석들이 못 모르고 뱀을 잡겠다고 하다가 물려서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디 얘가 둘 다 먹을 수 있나 봐. 야 앉아. 강이도 앉아봐. 앉아봐. 너 먼저 먹어볼래? 이제 겨우 물을 먹기 시작해서 간식을 접은 건데요. 아 씹지를 못하니까 음식을 삼킬 수가 없네요. 나 진짜 못 씹어서 못 먹었네. 그치? 밥을 못 먹으니까 병원을 한번 가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 목의 붓기가 점점 더 심해져 다시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없어 얘가. 네. 앉아. 엄마. 엄마. 예방이 아니라 이제 이미 일이 생긴 다음에 가는 일은 처음이라. 그래서 좀 상태가 조금 심한 상태로 가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썩 편하지는 않네요. 겁없이 야생동물한테 덤벼서 늘 걱정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냥 추적견으로 돌아다녔던 개인데 이게 이제 반려견으로 이렇게 와서 살다 보니까 이게 얘네들한테 이게 행복하게 해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봐. 빼고 있어. 엄마 안아줄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만져보면 보기엔 처음보다 상태가 나빠진 것 같은데 진찰 결과는 어떨까요? 산이는 38.5도, 정상 체온을 되찾았고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산이야. 강이는
해열제랑 그 항생제까지 네. 추가로 더 맞고 네. 그렇게 하고 내일 만약에 네. 컨디션이 얘가 네. 더 떨어진다 숨 쉬는 것도 좀 이상한 듯하고 얘가 좀 이상하다 네. 라고 하면은 전화 주시고 나오셔야 돼요. 네. 네. 보호자분께서 이제 정확하게 소독만 해주시고 운동을 많이 좀 제한해 주시고 하면은 3-4일 정도면은 많이 좋아질 거예요. 여지껏 대부분 시골에서 이제 개들이 뱀한테 몰려서 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은 다 그래서 잘 이겨내는 편입니다. 네. 혹시 응급처치법이 있나요? 일단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얘가 놀래가지고 막 날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꼭 안아주시고 물린 자리 윗부분을 압박하시면은 물린 자리로 통해서 뱀 독이 좀 빠져나가요. 손으로라도 꾹 누르시면은 그 들어왔던 뱀독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빠져나가니까 그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리는 바로 소독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주사가 다 풀 수도 있어요. 괜찮아.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 뱀한테 입을 댔다가 얼굴을 물린 건데 자칫 목 부위를 물렸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해요. 강이야, 어쩌니 이게. 물 닿지 않게 하셔야 되죠, 상처 있는 거. 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몸 상태는 좋아질 거라는데도 걱정입니다. 아유, 괜찮아. 괜찮아. 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 죽을 줄 알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랑이 찾아와. 그저 멧돼지 사냥개로는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가족이 됐는데 요즘 따라 잘 키우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강아지를 6마리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와서 와보라 그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더니 지금 산이하고 강이가 마당에서 이렇게 저희를 쫄랑쫄랑 따라 다녀가지고 2마리를 데려오게 된 거죠. 원래는 하나만 데리려고 했더니 외롭다고. 다음 날 오후. 산이야. 산이야. 산이 어디 갔어? 강이는 저거 갖고. 강이는 있는데 산이가 안 보여. 산이야. 이리 와. 그쪽 가면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뱀 나온단 말이야. 산이 이리 와. 산이. 뱀 나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요 녀석 또 뭘 잡는구나. 뱀. 뱀이야. 뱀. 뱀. 야, 어디 갔어? 뱀이요? 뱀 뱀이라고요? 조심하세요 아저씨! 물리면 큰일 나요! 이 안에 어울린다! 잠깐요! 보이시죠? 네네. 들어가. 마당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불안했는데 잡혀서 정말 다행입니다! 두 번 다시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동안 손이 닿지 않았던 구석구석까지 제초 작업을 하는데요. 특히 가을철에는 더 신경을 써야 한대요. 특히 얼마 전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더더욱이 또 신경이 많이 쓰이죠. 강이 산이가 야생동물과 맞닥뜨리지 않도록 직접 펜스를 두른 건데요. 수시로 보수도 필요하고 쉴 틈이 없습니다. 예전에 여기 멧돼지가 요 뒤에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고라니라든지 오소리 이런 것들은 못 들어와요. 세계 겹치는 야생동물만 봤다 하면 덤벼드니까 부상이 생기는 일도 많고 또 사냥 본능이 커질까 봐 늘 노심초사죠. 이제 제초 작업과 펜스 보수는 다 끝났습니다.
강이 산이 걱정하느라 일이 점점 더 늘어나서 몸은 좀 고단해도 마음만큼은 개운하네요. 야생동물 절대 오지 말아 너.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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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살짝 열어놔봐. 저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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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넌 또 누구냐? 어, 이것들이 또? 엄마 옆에 있잖아. 야, 저리 안 가? 어머, 일로 와. 아, 뽀미, 이리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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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엄마, 보이는 데 있는데 왜 짖고 그래? 누가 우리 엄마한테 다가온 거야? 어머, 봄이 산이한테 왜 그러니? 산이야, 괜찮아? 야야, 봄이 봄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이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네가 사자인 줄 알아? 응? 사냥을 하게? 강이 산이가 봐줄 거야 너. 겁이 없어, 겁이. 이 구역의 사냥개는 나 봄이라고. 마치 사냥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주변을 주시하다가 강이야. 강이 산이를 발견하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진하는 봄인데요. 봄이 이리 와. 뱀 나와. 이리 와. 봄이. 너 나한테 왜 그러냐. 사냥개보다 더 사냥개처럼 라이카 형제를 몰아넣는 시추 봄이. 봄이야, 이리 와. 이런 봄이의 도발이 정말이지 걱정이 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봄이 이리 와.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뱀 나와. 봄이. 대체 왜 이러는 거니 봄이야. 글쎄, 초기랑 비교하면 완전 180도 변한 것 같아요. 봄이의 첫인상은 참 가슴 아픈 아이였대요. 이쁘다. 어휴, 너무 떨어. 아유, 이쁘다. 한겨울 옷도 입지 않고 유기된 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어서 식구가 됐는데요. 봄이의 아픔이 마음쓰였던 건 아마도 먼저 떠난 아리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고 있죠. 19년을 같이 지냈으니까 자식 하나 보낸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도 똑같이 닮았어요. 아주 똑같이 닮았고 강아지 더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 저는 반대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안 나면 헤어지잖아요. 또 한 번만 그거 싫더라고요. 야, 엄마 옆에 오지 말랬지? 너 이리 와. 이리 안 와? 봄이야, 그쪽 가면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힘들잖아. 짖는 걸 모르는 줄 알았던 봄이가 사랑 듬뿍 받고 좋아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분리해야 할 정도로 강이 산이를 공격하니 하,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어? 야, 야, 야. 야, 너 이리 와, 이리 와. 어느 순간 강이 산이가 이제 봄이를 안 봐줄 경우, 응? 뭐 발로 한번 툭 찬다든지, 문다든지, 그러면은 봄이는 글쎄요. 그래서 늘 보호자는 아슬아슬 불안합니다. 다 주셨어. 배가 다 쳐줬잖아. 아, 이쁘다. 울지 마. 어허. 울지 마. 너 샘, 어허. 가만 있어. 어, 그러지 마. 어허. 니네 또 왜 그러니? 저쪽으로 가, 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너 저리 가. 너가 저리 가라. 안 되겠어, 아빠가. 야,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야, 겁 많고 순한 줄만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너희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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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저리 가. 저리 가. 싸움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아, 아 이거 어떡하죠? 끄지 마, 끄지 마. 끄지 마. 종종 이렇게 사나운 사냥개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럴 땐 옆에 있는 보호자까지 위험할 것 같아요. 아, 어떡해. 끄지 마. 에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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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봄이야, 넌 또 어디 가? 아, 쟤네 기분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로 와. 어? 뭐 멈춘 거야? 설마 봄이 때문에? 존만 할 때 그만해라. 에이, 이마 싸우지 마. 안 닦아줄게. 씨. 괜히 질투심을 야기시켜가지고 지금. 그런데 이런 싸움이 잦았나요? 옛날에는 자주 그랬죠, 얘네들이. 서열이 되기 전에는 거의 매일 그랬죠. 이 정도가 아니라 물면 이게 피가 날 때까지 물고 안 났어요, 예전에. 엄마 좀 치시봐요. 가지고 저희 강이가 한번 얘한테 물려가지고 다리 물려갖고 한번 꼬맨 적도 있어요. 산이가 물렸어요. 산이가 얘한테 물려갖고. 들어가, 산이 들어가, 들어가. 그러지 마. 강이 들어가, 강이야 들어가. 아니, 너희 괜찮아진 거 아니었어? 아, 왜 또 그래? 나가라, 그럼. 나갈래? 야, 이리 와, 이리 와. 산이 나와라. 나와. 너만 나가. 싸워서 안 되겠어. 결국 강이 산이를 떨어뜨려 놓고 나서야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야, 정말이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날 오후. 싸운 라이카 형제들을 위해서 산책을 하기로 했는데요. 어? 그런데 산이만 데려가신 거예요? 야, 잘하네. 혼자 나오니까. 잘하잖아, 이렇게 혼자 다니면. 다 같이 산책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 한 마리씩 산책하는 방법을 해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남은 아이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죠. 저건 안 했는데. 아이고. 울잖아, 이제. 나도 산책 엄청 좋아하는데 나도 데려가 달라고요. 정우 우는 거거든. 자기 버리고 갔다고. 강이가 너 찾는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우리. 아이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남은 아이들 짖는 소리에 가자. 혼자 산책은 얼마 못 가서 끝이 나고 결국 함께 아이고, 나가게 아이고. 됩니다. 아직도 이렇게 적응 중이죠. 우리 봄이도 적응 중인 거지? 그런데 같이 산책하면 어떻길래 그런 걸까요? 아니 한번 같은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가자. 자기가 얘 통제 되겠어? 어허,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가만히 있어. 천천히 가. 제가 바꾸자. 야 이거 바꿔. 얘 내가 얘를 통제하기가 더 좋은데. 자, 가자. 우리 강이 먼저 가자. 그러면 강이 가자. 경쟁 때문인지 서로 먼저 가려다 보니 같이 나오면 이렇게 끌려다니는 상황. 야 힘들어. 봄이는 안 데리고 나오시나요? 이 둘만 해도 힘들어요. 봄이는 집에서 쉬어야 돼. 따로 나와야 돼. 나는 왜 따로 나가요? 산책을 하는 건지 사냥을 한다는 건지 논두렁에서 뭐 하니? 야 너 그래서 이렇다 보니 이웃집 논밭에 민폐를 끼치는 일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갈수록 녀석들 기운은 세지고 산책 왜 이렇게 어렵나요? 강이하고 산이 산책 나가는 방법은 둘이 나가서 서로 헤어져 가지고 따로 돌다가 뭐 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가지고 산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견우직녀가 돼버리는 거죠. 각자 산책. 각자 산책이. 혼자 산책도 견우직녀 산책도 해보았지만 행복한 산책은 아니었죠. 설쌤, 정말 방법이 없나요? 누구 하나 다치거나 스트레스 안 받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편안한 산책이 되고. 같은 생각이에요.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반려견 행동을 변화시키는 설쌤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야, 이런 집 처음 보는데요? 너무 이쁩니다. 네, 와, 아, 너네들이구나. 우리 집 정말 좋죠? 이 까만 친구가 강이. 네. 저게 산이. 하얀 친구가 산이. 아니, 조금 산이가 조금 긴장하고 강이가 관심이 많네. 와, 이 지금 이거 다 집인 거죠 지금? 예. 네. 애들도 밖에서 놀고. 네, 이거 문 닫고 풀어놓으면 여기서 놀죠. 와, 너네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네, 우리 정말 행복해요. 와우, 반려견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 날마다 놀이터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셈이니까요. 야, 강일로 앉아, 앉아, 앉아봐. 게다가 보호자의 사랑까지 듬뿍 받고 있죠. 하지만 사나운 사냥개로 돌변하는 강이와 산이, 야야, 두 형제를 도발하는 보미까지. 가경가구에서의 최악의 조합. 얘 겁이 없네. 야, 네가 사냥개야?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이대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예, 들어오니까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예. 이 보미는 올해 2월에, 2월에. 예, 입양한 친구예요. 유기견이었어요? 꼼짝도 못하고 짖지도 않아서 한 두 달 정도는 개를 못 짖는 게인 줄 알았어요. 네. 아무것도 안 짖더라고요. 근데 초반에는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낙지죠. 아. 봄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랑해 주려고 데려온 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무서워하고 분위기를 파악하느라 행동이 다 억압이 돼요. 분위기 파악하는 동안에는. 네. 이제 내 집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 자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죠. 원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야, 역시 우리 설쌤 쪽지게야. 우선은 우리 봄이 문제도 있겠지만 강이 산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네, 네, 네. 한번 이제 강이 산이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눕고 바로 그 다음 날. 어이구 누웠네. 오소리, 너구리 이런 것들이 오면 지금 걱정스럽죠. 그래서 아예 펜스를 다 쳐놨거든요. 저희가 다 쳤어요. 제가 들어오면서 봤어요. 네, 이러면서. 펜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애들 풀어놓을 때. 네, 잘 처음에요. 뱀에 물리는 거.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네. 어쩔 수 없는 운 나쁜 사고라고 우선은 봐야 돼요. 이게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관리는 하면서. 사냥이 걔네들 사냥 본능이 커질까 봐 사냥을 못하게 하면서 반려견으로 살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강이 산이를 불행하게 하는 건가 이 고민이 많은데요. 저게 제일 제가 고민이에요, 사실은. 제가 장담하는데요. 얘네가 훨씬 행복해요. 아, 그래요? 네. 많은 사냥개들이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묶여 있거나 캐넬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평소에 욕구 충족이 안 돼요. 동물이 행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본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물론 사람과 살면서 그 본능 중에 억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도 그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막 실제로 다른 개,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 얘가 네. 그런 사냥 본능이 나타날 수도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는 거는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로 얘네들은 지금 욕구 충족이 충분해. 오히려 저렇게 하는 것에 사냥 본능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욕구가 충족이 오히려 된다는 거죠. 네. 것이. 그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욕구가 충족이 너무 잘 되는 거죠. 뛰어놀고 싶고 그리고
사냥 본능도 어느 정도 있을 건데 저 작은 개구리나 뭐 메뚜기들 막 이렇게 잡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태어난 본능적인 욕구를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풀고 있어요. 올바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지 그게 보호자의 역할이에요. 또 물지 마! 어허! 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예, 예. 오! 또 샘, 어허! 맞아요. 오, 그지 마. 지금 낼름낼름거리고 곁눈질하죠? 곁눈질하죠? 이게 이제 스트레스 시그널이에요. 점점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어, 저리 가! 지금 산이도 같이 시작을 했고요. 예, 예. 가만히 기다려. 이게 우리 보호자들의 문제. 항상. 항상. 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이렇게 말로 해요. 아무 소용 없이. 아. 일어났어야 돼요. 일어나서 몸으로 보여줬어야 돼요. 보호자가 어떻게 하는지가 강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보였어야지 나중에 안 해요. 또 하나, 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똑같아요, 형제. 동배예요, 혹시? 네, 네 동배예요. 동배, 나이 똑같고? 네. 어, 둘 다 성별이 같아요? 네, 네. 야, 이렇게 지내는 게 정말 잘 지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다경 가구에서의 최악의 조합이에요. 다경 가구에서의 최악의 조합이에요. 왜 동배 새끼의 동성이면 많이 싸우냐면 누가 져주면 안 싸워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너 저리 가, 너가 저리 가. 계속 낼름낼름 계속 끓이죠. 계속 스트레스 시키는 거예요. 야. 아유, 이렇게 무섭게 화를 낼 때는 아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으르렁의 정확한 뜻이 뭔지 아세요? 협박인 거죠, 뭐 있잖아요. 아니죠. 엄포?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요. 싸우고 싶지 않다.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해서 가버리면 싸움 안 나요. 근데 둘이 비슷하잖아요.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 마. 그런데 네가 뭔데 막 어? 나도 뭐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해.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애들끼리 많이 싸워. 그동안 우리 보호자들이 마냥 이뻐만 하고 강희산이에 대해서 잘 몰랐네요. 야! 가지마! 가지마! 아버님의 관심이라는 자원, 스킨십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지금 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안 줘야 되냐? 아닌 거죠. 규칙을 알려줘야 돼. 보호자가 리더십이 더 높아져서 이럴 땐 이런 규칙이 있는 거야. 너네가 이제 이건 지켜야 돼. 이 규칙만 지키면 너네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어. 서로 싸워서 쟁취하려고 하지 마.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보호자의 역할이야.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의 개들의 싸움은요. 보호자 없을 땐 잘 안 일어나요. 다경 가구에서는 보호자가 리더십을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상황에서. 강이 어디 갔어? 강이 산이한테 무섭게 달려들고 입질하는 봄이. 봄이 봄이. 봄이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제 엄마에 대한 소유 공격성이 좀 엄마 있네요. 엄마 있어. 어디 가. 이리 와. 봄이 이리 와. 엄마 주변에 못 오게. 봄이가 이 집에 적응하는 과정과 똑같을 수 있어요. 지금 애들 도망다니죠? 네. 근데 조금 자주 보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쟤는 세게 야, 너 나한테 그러지 마 하고 앙 한 번 했는데 얘는 다칠 수 있어요.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요.